네,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이 무엇이냐면 일단 회사입니다. 예, 미국의 아주 큰 기업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화기는 삼성이 만든 갤럭시 S지만 이 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것들은 전부 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만든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는 핸드폰들을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폰, 이 삼성 갤럭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드로이드 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회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를테면 여러분들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자, 그 전화번호를 이 구글에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 그 전화번호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보를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이 전화기를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전화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구글에 그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새로운 기계에다가 구글에 회원 가입할 때 사용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새로운 기계로 그 옛날에 사용했던 그전 전화기에서 쓰던 전화번호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마치 예전에 쓰던 전화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 이 앱을 설치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마켓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구글의 계정이 필요한데요. 그때도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계정을 가입하는 게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회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 메인 메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터치해 보시면 자, 이 중에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계정 및 동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계정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 계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G라고 적혀 있고 뭐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으면 이미 회원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실 필요가 없고 이 강의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다고 치고 계정 추가를 제가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 여기 이것저것 있어요. 그중에서 이 구글이라고 적혀 있고 앞에 G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정 추가라고 나오고요. 휴대폰에서 뭐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글 계정이 없습니까? 구글 계정이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했다면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계정이 있을 테니까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구글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고잉이고 예, 두드릴 고에 나물 잉자예요. 잉잉은 아닌데. 자, 그리고 성은 이씨예요. 예, 오얀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실명이 아니에요. 자, 사용자 이름은 이름을 적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아이디를 적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수첩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요 수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첩입니다. 지금부터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아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이제 아이디 그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저희 어머니도 힘듭니다.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방구에 가셔서 이 조그만 수첩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이 여러분이 쓰다 보면 여러 개의 서비스에다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각각의 회원가입한 사이트들을 잘 정리해서 회원가입할 때 거기다가 적어놓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수첩에다가 다른 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는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쓰게 되면 그 정보들에 묻혀서 어떤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고요. 또 어떤 수첩에다 적었는지를 아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에다 잘 적으시고 집에다가 보관을 하세요.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컴퓨터는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해킹이라고 하는 걸 당해서 누군가한테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 도둑은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첩에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놓는 곳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만한 곳에다가 수첩을 보관하시길 바래요. 예,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보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효도 코딩의 그 수업 중에 인터넷 수업에 보면 비밀번호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참조하시면 비밀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닉네임을 여기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닉네임이라고 하는 건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예, 저희 식별자인데요. 요거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회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억 명이 됩니다. 그 중에 누구도 쓰지 않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고잉이라고 하고 뒤에다 20을 붙이면 아무도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저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이니까요. 이고잉 20. 만약에 그 아이디를 정하는 데에서 망설여진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주위에 계신 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 확인.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중복되면 다시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두번 입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입력하는 게 같아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비밀번호 잘못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다가 저는 비밀번호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DFTY 자, 숫자 26 그리고 별표 물음표. 자, 여기 보시면 강함이라고 나오죠? 여기 강함이라고 표시가 돼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이렇게 조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요. 숫자나 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이 정도 길이의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DFTY 자, 26 별표 물음표 확인. 다음. 자, 전 제대로 입력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그 비밀번호 힌트를 적는데요. 자,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터치하면 여기 힌트의 질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성함을 했고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하면 저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보조 이메일은 뭐냐면, 물론 저희 아버지 성함은 이게 아닙니다. 자, 보조 이메일은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나중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줘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저는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만들기 하면 서비스 약관이 나오고요. 동의하며 다음 단계로 진행을 터치하시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 이 캡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면 이상하게 생긴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요거 자세히 보시고 이거에 해당되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S T E R B U Y인 것 같아요. 자, 확인 누르고 다음 누르면 넘어가면 제대로 입력한 겁니다. 만약에 틀리면 다시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예, 최근에 로봇들이 회원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과 로봇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예, 뭐 이상한 말이죠. 자, 넘어가고요. 백업 및 복원, 북마크 및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앱의 설정 및 기타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구글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백업한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기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뭐 비밀번호, 북마크, 또뭐 앱의 설정 이런 것들을 뭐 주소록 이런 것들을 이 구글 시스템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위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탁했다가 나중에 복원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새로운 기계, 다른 기계에다가 똑같은 상태로, 다른 기계를 똑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휴대전화에 구글 계정이 연결되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중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새 메시지나 기타 알림을 받을 때마다 상태 표시 출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새 메일이 나왔죠? 자, 이 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아마 구글과 잘 연결되었다, 회원가입이 잘 됐다, 이런 뜻의 이메일일 겁니다. 자, 그리고 설정 완료를 누르시면, 예, 요 절차가 끝나면서 계정 관리 밑에 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구입하거나, 자, 그리고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지메일이 어디 있나? 지메일이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요 앱을 실행해 보시면 예, 여러분 그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egoing 20 아까 제가 입력한 요거 있죠? 요 이메일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추가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화번호 저장, 휴대폰, 구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휴대폰 하지 마시고 구글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한 전화번호는 이 구글, 이 egoing20@gmail.com이라고 하는 이 구글의 계정으로 전송이 돼서 나중에 복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전화번호 저장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